와 부산일보가 주최하고 고성군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제59회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저학년 결승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도움 말씀에 유채용 캐스터 모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장수영 골키퍼, 권용희, 박건민, 김세빈, 장은호, 이동관, 박수영, 김정음, 이주환, 박준범, 이태휘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김기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성 골키퍼, 김서준, 백수양, 천민혁, 이혜성, 이대성, 남혜성, 이상혁, 이지성, 전현태, 정희정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과 경남 고성FC. 자, 맞대결은 먼저 자 선축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선축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역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김민성 골키퍼 길게 뿌렸습니다. 박스 근처 닿지 않습니다. 오. 장수영 골키퍼 안정적으로 막아냅니다. 확실히 중등 뭐 특히 이런 저학년 경기에서는 이렇게 길게 높이 차주는 공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심 쪽으로 공이 흘렀고요. 달려갑니다. 공간 열려 있는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1대1 경합 그대로 뚫어냅니다. 달려갑니다. 야, 좋아요. 자, 오른발 빗나갑니다. 아, 또 한 차례 엄청난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박준범 선수였습니다. 지금 박준범 선수의 원맨 쇼가 한 차례 나올 뻔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수비를 속였어요. 예. 다시 한번 여기서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아, 팟포스트를 본다는 것이 조금 멀리 나갔습니다. 엄청난 또 전투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준범 선수였습니다. 자, 박수영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너킥 갑니다. 날카롭게 휘어서 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자,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먼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기가 막히게 돌려놨네요. 그리고 주장 박건민 선수였습니다. 아, 기가 막힌 환상적인 궤적을 그대로 헤더로 연결시킵니다. 박건민 선수입니다. 아, 계속해서 두드려 왔던 남해 스포츠클럽이 결국은 세트피스에서 당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건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데 확실히 그 이유가 있네요. 자, 이 장면이죠. 날카롭게 올린 공 정확한 궤도를 그리면서 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코너킥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완벽하게 예. 니어포스트를 받고 박건민 선수가 워낙 예리하게 찔렀기 때문에 김민성 골키퍼의 손에 맞았지만 그대로 골대를 맞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해 스포츠클럽 먼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 현재까지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은 확실히 남해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장면만 달려갑니다. 왼쪽을 살짝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직접 갑니다. 막아냅니다. 아직 세컨볼 있습니다. 세컨볼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김민석 골키퍼가 몸을 폴짝 날리면서 잡아냈어요. 와, 지금 김정음 선수가 정말 하이라이트 필름에 남을 만한 플레이를 지금 이태휘였죠? 네. 이태휘 선수가 대단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태휘 선수가 한 차례 찔러줘봤고 세컨볼 기회를 놓치지 않아 봤습니다만 그대로 잡아냅니다. 선수들이 현재까지 겁이 없습니다. 예. 박수영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헤더! 위로 뜹니다. 와 지금 박건민 선수 멀티골을 기록할 뻔했습니다. 아 오늘 머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이대로 올린 공 그대로 또 한번 비슷한 위치에서 헤더 시도를 해봤습니다. 박건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득점을 만들었던 코너킥과 달리 먼 곳에 있죠. 아무래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파울 아닙니다. 네 파울 아닙니다.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뛰어봅니다. 아 발랑 본인도 넘어질 정도로 정말 아쉬운 기회가 왔는데요. 이태휘 선수가 정말 빛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다섯 골을 넣었던 이태휘 선수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자 오른발 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방금 장면인 게 예, 저 또 한 번 정면을 바라봅니다. 살짝 애매한 위치로 떨어진 공을 그대로 잡아 올린 박준범이고요. 달려갑니다. 박준범! 살짝 코너찬 공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들어가네요. 박준범 대단한 몸놀림을 보여주더니 득점으로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전반전 27분 만에 2대0까지 앞서가는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입니다. 정말 선수 하나하나가 보물인 것 같습니다. 이 보물섬에 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 굉장히 또 귀여운 하트 셀레브레이션을
자, 한 차례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안중석 아마 부모님들에게 한 것 같은데. 예. 축구도 잘하고 효자까지. 아 정말. 아 참 훈훈합니다. 네. 아 이 장면이죠. 돌파하면서 와 완전히 구석을 맞췄습니다. 와 저 코스로 어떻게 찼을까요? 정말 절묘한 땅볼 슛이었습니다. 예, 조금만 늦었어도 사실 들어가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정확한 타이밍을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을 잊지 않는 선수들의 센스까지. 아, 남해 스포츠클럽의 전반전 현재까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준범 선수 이제 한 차례 또 웃어봤고요. 먼 거리지만 충분히 직접 슈팅 가능하겠습니다. 예. 한번 페이크 오른발 길게! 정면 향합니다. 아, 방금 총알탄이 한 차례 발사됐는데요. 네. 정말 날카로웠던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박건민이었습니다. 아, 그대로도 잡아내네요. 박건민 선수, 나는 이마만 있는 게 아니다. 기를 해줬는데 저렇게 킥력이 정말 강하고 정교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이어집니다. 왼발 올립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미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전반전은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이 2대0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전반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었던 양 팀이었는데요. 10분 이후로는 확실히 남해 스포츠클럽이 자, 이렇게 양 팀의 후반전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경남 고성 FC, 오른쪽에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이 위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100% 집중하고 있는 양 팀이에요. 예지성 앞으로 밀어봤습니다. 자, 박스 근처입니다. 들어갑니다. 한 명 제쳐놓고 그대로 달려갑니다. 안쪽입니다. 좋아요. 오! 왼발! 와, 이 각도 없는 곳에서 직접 때려봤네요. 순식간에 뛰어나가서 또 결정적인 순간 한 차례 만들어봤어요. 확실히 고성FC의 에이스 정희정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완전히 개인 능력이죠. 두 명 사이에서 저런 슈팅까지 기록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예, 저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후반 초반에도 더욱더 기여를 올리고 있는데. 자, 아,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달려갑니다. 이주원입니다. 좋아요. 해주고 그대로 열렸어요. 그대로 안쪽에서 막아냅니다. 이게 안 들어가네요. 박준범의 추가골 기회가 나올 뻔했는데. 예. 아, 그대로 달려가서 직접 찰 줄 알았더니 왼발로 오른쪽 보면서. 자, 박준범 선수가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 와, 지금 김민성 골키퍼의 다리 사이 왼발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높게 뜹니다. 다시 한번 박건민인데 아, 이 선수 거의 중등축구대회 저학년계의 반다이크예요. 네. 공중볼 족족 다 따면서 아, 위협적입니다. 자, 오늘만 벌써 몇 번째인가요? 정말 엄청난 헤더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엽게 와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 또 지켜보고 있다는 걸 또 아니까 굉장히 지켜줘야겠죠. 안쪽입니다. 안쪽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뚫어냅니다. 김민성 골키퍼가 좋은 위치에서 나와서 막아냅니다. 확실히 측면에서의 이 장악력 상당합니다. 지금도 박준범 선수였죠. 네. 세 명이 순식간에 애워쌌는데 그걸 또 뚫어내면서 남해 스포츠클럽의 경기력이 상당히 물이 올라와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밀어봅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열렸습니다. 달려갑니다. 앞팀입니다. 자, 이태민!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한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의 주발은 아니다 보니까 이태휘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감 있게 때렸거든요. 예. 결국은 살짝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후반전에 득점 기회는 없었습니다. 열립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접어놓고 옵사이드 아니죠. 왼발 올렸습니다. 세컨드 한 번 더. 자, 아직 박스 안쪽에서 와. 아, 이렇게 공격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정말 몰아쳐봤던 남해 스포츠클럽이었는데요. 네, 이주환 선수가 위로 올렸고 아, 그대로 세컨볼까지 돌려놨습니다. 김민성 키퍼가 이번엔 발로 막았네요. 네, 손발 그치. 모두가 베스트 영 플레이어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예. 중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번의 기회 이주환 올립니다. 박스 근처 정면입니다. 한번 접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주환 투 김정음. 자, 방금 또 말씀하신 김정음 선수 말씀하자마자 바로 또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 전에 이주환 선수의 돌파도 정말 멋졌고 아, 지금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네. 자, 손흥민이 거의 한 8명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또 이 선수들이 미래의 또 손흥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 돌파 시도 굉장히 좋았고요. 왼발로 크로스.
자, 한번 제치고 구석을 노려봤습니다. 네, 여기서의 이 폭풍 질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숨겨진 조력자가 장민석 선수가 잘 흘려주면서 그대로 또 김정음 선수에게 공간이 왔거든요. 예. 아, 귀엽습니다. 또 한 차례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봤던 남해 네. 스포츠 클럽이고요. 확실히 부모님들에게 팬 서비스가 좋네요, 남해가. 네. 네. 또 한 번에 기회가 올 수 있을지 한번 왼발 띄어 봅니다. 헤더! 이게 안 들어가네요. 와, 정말 엄청난 장면 또 나왔습니다. 세컨볼까지 왔거든요. 자, 왼발로 띄운 공. 또 한 번에 헤더. 또 박범민이었군요. 아, 그리고 여기서 장민석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 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면입니다. 자, 두 명 달라붙었습니다. 일단 지원이 잘 됐는데요. 네, 정희정 달려갑니다. 정희정. 지금은 찍었습니다. 네. 아, 순식간에 달려가서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은 정희정이 페널티킥까지 얻어냈네요. 자, 이 장면이죠. 네. 아, 확실히 박건민 선수가 손을 쓰긴 썼습니다. 예. 방금은 본인도 알아차리고 손을 빼긴 했지만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희정 선수가 넘어지게 되면서 이게 들어간다면 아직까지 경기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갑니다. 직접 찹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골키퍼를 속인 만회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희정 선수 한 골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이 얻어오게 된 페널티킥을 본인이 마무리를 하면서 결승전 아직 안 끝났다. 자, 이렇게 분위기 전환 외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전환 충분히 가능하죠. 네.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장수현 키퍼가 빠르게 공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예. 확실히 시간을 영리하게 쓰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이제 고성FC는 따라갈 수 있는 추진력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공격권을 한번 또 빼앗아 왔는데 고성이 다시 한번 또 빼앗았어요. 김강우. 김강우 잘 지켜냈습니다. 이상혁. 낮게 깔아봅니다. 살아있어요. 공간 열렸죠. 오른발. 들어갑니다. 전현대요. 와, 정말 모릅니다. 3-2까지. 자,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가네요. 정말. 와, 3-2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 3분 남아 있습니다. 경남 고성FC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에 걸맞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희정 선수가 만들어주면서 완벽하게 가운데에 있는 전현태를 맞고 침착한 마무리까지. 이게 고성FC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 본인들 홈그라운드에서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전방쪽 흐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살아있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믿기지가 않는 경기가 저학년부에서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희정 선수입니다. 아, 놀랍네요. 와, 정말. 와, 지금 애들이 지금 울고 있나요? 이게 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희정 선수가 오늘 두 번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와, 정말 끝까지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희정 선수의 저 포효 보십시오. 남은 10분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고성FC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대로 잡아놓고 팟포스트를 바라본 이 슈팅. 결국은 끝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정말 시간이 이제 자, 연장으로 가죠. 네,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연장으로 경기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추스클럽이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오른발 낮게 띄웁니다. 헤더! 자, 흘릅니다. 세컨볼. 한 번 더 세컨볼. 왼발! 와, 극장이 또 다른 극장이 펼쳐질 뻔했는데 네. 권용희 선수의 슈팅 아깝게 벗어났습니다. 정말 코앞에서 왼발로 네. 와, 손도 안 맞았어요. 지금 약간 터치가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넘어왔습니다. 고성FC 공격권 가져옵니다. 한번 접고. 아, 아직 살아있어요. 공격을 제쳐냈습니다. 자, 앞으로 찔러줍니다. 공격입니다. 막혔어요. 와, 정말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희정이었는데요. 와, 정희정 선수가 네, 그대로 받고 열려있는 공간.
네, 지금은 오프사이드가 그 전에 네. 아, 선언이 됐군요. 그 전에 오프사이드군요. 하지만 정말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는 결승전이 펼쳐지고 시간 거의 다 흘렀는데요. 네. 자, 이렇게 주심의 미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결국 3대 3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55분, 60분의 시간 중에 55분을 압도했던 남해 스포츠 클럽이었습니다. 왼발 높게 휘어져 갑니다. 와! 엄청난 연기 함께 갖고 계십니다. 와! 고성 FC가 3대 0에서 연장전 만에 4대 3을 만들어냅니다. 자, 믿을 수 없는 연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고성 FC에 응원하는 우리 선수들이었군요. 와, 정말 네, 지금은 환호해야죠. 일어나서 다들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유니폼을 보고 남해의 선수들인 줄 알았는데 고성 FC의 어린 선수들로 보이고요. 와, 이 코너킥이 정말 엄청난 기회가 돼서 네, 헤더 백수영 선수였습니다. 자, 백수영 선수가 한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자 4대3으로 앞서갑니다. 수비적으로 엄청난 허스를 만들어냈던 백수영 선수였는데 아, 이번에 코너킥에서 직접 마무리를 해내면서 아, 지금 열광의 도가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프리킥을 차기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올려봤습니다. 헤더 맞지 않습니다. 뒤로 올립니다. 아직은 세컨볼 기회 있죠. 올려봅니다. 자, 그대로 자 골라인 나가면서 이렇게 양팀의 네, 연장전이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현재 4대3으로 경남 고성FC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연장전 후반전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10분 저희도 함께 불태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세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수영. 어, 좋아요.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또 한 번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높게 뜹니다. 아, 올라온 박건민도 무섭네요. 네, 정말 이 선수 후방에 있든 전방에 있든 자 워낙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직접 받아놓고 오른발 슈팅까지 좋았는데요. 자, 궤적은 정말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만 자 이어진 코너킥 기회가 찾아왔고요. 코너킥 이번엔 왼발 날카롭게 자, 키퍼까지 올라갑니다. 뛰어갑니다. 또 박건민이에요. 자, 정말 와, 엄청난 자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김민성 키퍼가 나오면서 완전히 비었거든요. 네, 이게 용수철처럼 공이 튀어오르면서 살짝 비나가네요. 와, 정말 아직 5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사실 고성 FC에게 모든 흐름이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포기하지 않는 쪽은 남해 스포츠 클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4대4 끝까지 왔던 양팀. 자, 오늘 경기는 결국 이렇게 승부차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분이 자막을 본다면 벌써 승부차기를 갔나 싶을 정도의 스코어인데요. 네, 4대4 스코어가 속출이 나오게 되면서 자, 남해 스포츠 클럽의 선축으로 네,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김민성! 와! 첫 번째부터 선방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막아낸다면 다시 한번 무비로 똑같이 시작됩니다. 자, 그대로! 와! 오른쪽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속여내면서 오른쪽 전민호 선수 두 번째 자 시도합니다. 오른발 들어갑니다. 네, 현재까지 고성 FC가 두 번의 킥에서 모두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첫 번째 골을까지 넣었군요. 그리고 권용희 선수 중요한데요. 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막았어. 두 번째 기회까지 막아냈습니다. 김민성의 엄청난 선방. 자, 갑니다. 오른발 낮게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장수현 골키퍼 김세빈 갑니다. 김세빈 들어갑니다. 정말 잘 찼습니다. 자, 아, 계속해서 김민성 키퍼가 방향을 읽었는데 네, 와, 그야말로 경기의 주인공으로서 남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기회 김민성 골키퍼 갑니다. 끝났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경남 고성 FC 유시모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대 0을 4대 3으로 뒤집었고
이제 페널티킥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우승컵을 차지하는 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국 여기까지 왔고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저학년 경기부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 네. 고성FC 15세 이하 팀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승부차기에서의 선수들의 전사의 심장이 정말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 1라운드부터 지금 결승전까지 정말 엄청난 경기